자, 안녕하세요. 우리 유튜브 호지 친구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아주 재미있는 로블록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. 과연 얼마나 재미있는 로블록스 게임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?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? 좋아요, 구독, 족구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Let's go! 자,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들 기괴한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인데요. 썸네일만 봐도 굉장히 기괴해 보입니다. 과연 어떤 게임일지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616개, 싫어요는 695개입니다. 갑시다. 자, 게임에 들어왔습니다. 과연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일까요? 기괴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뭔 게임이야? 어디서나 클릭하여 기괴함을 얻으세요. 뭐야,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면은 기괴함을 얻는다고 하는데요. 아, 기괴함을 클릭해서 모은 다음에 사는 건가 봐. 아, 이런 친구들을 구입하는 거구나. 탕후루야? 탕후루 할짝 그 다음에 구매. 아, 로블록스 하라는 거고. 마우스 드론도 뽑을 수 있어. 아, 이렇게 하면 취소되는 건가? 아니, 한 개 사는데 150의 기괴함? 2500의 기괴함. 아니, 너무 많은데 이거? 아니, 기계야 다시 모아! 할짝 기계야 모아! 마우스! 클릭 오지게 하겠습니다! 다다다다다다다. 어? 뭐야, 방금 렉 걸린 거구나. 와, 빡세다. 얘들아, 너네 얼마나 클릭했으면 이렇게 많냐? 대박인데? 아, 나 약간 기계한 거라 그래가지고 좀 더 좀 기대했는데 생각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게임이었다. 뭐가 나올까요? 아, 저리 치워. 자, 두 번째 게임은 오래간만에 SCP-173 데모라는 게임을 발견을 했는데, 이 게임 생각보다 플레이어도 많고 인기도 좀 있어요. 25개나 있고 좋아요는 실원이 8개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이고요. 만들어진 거는 2014년 9월 5일인데요 현재 여기에 플레이어가 무려 40명이 있다고 합니다. 과연 얼마나 잘 만든 SCP 게임일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게임에 들어왔습니다. 오, 여기 SCP-173이 있는 거야? 참고로 이거 그냥 똑같네. SCP랑 이거 밑에 다 달면은 눈 깜빡이는 거. 깜짝이야. 어? 야, 저 173 문 열려있는데? 이 고양이 뭐야? 고양이 귀여워. 안녕? 어? 약간 SCP-173이 관련된 연구소인 것 같습니다. 뭐야? 우와! 우와, 버튼을 누르니까 무슨 사운드가 들리네요? 야, 겁쟁이들아! 일로 와봐. 내가 가볼게. 야, 문 열어봐! 문 열어봐! 아, 잠시만. 얘들아! 아니, 문 열어봐! 아, 내가 가볼게! 아니, 저 자식들 저거! 죽어. 죽고? 아! 죽은 인간 열어주는 거 뭐야? 깜짝이야. 아, 옷도 갈아입을 수 있나봐요. 아, 전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. 굉장히 기분 나쁘게. 난 일로 안 가. 가보자. 오, 뭐야? 일단 소리가 굉장히 크고요. 맵은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, 과연 173은 어디 있을까? 아, 문 열어봐, 좀. 아, 자꾸 방해하고 있어. 좋아. 173 어디 있어? 어? 혹시 173은 맵에 존재 안 하는 것 같은데요? 뭐지, 이 게임? 굉장히 갓겜이다. 자, 173이 나올 줄 알고 굉장히 기대했는데 그냥 맵만 있는 거였고요. 마지막은 제가 4444를 검색해서 과연 얼마나 또 무서운 게임이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? 뭔가 무섭고 짜릿한 거. 어? 이거 굉장히 썸네일이 좀
무서운데? 난 왜 이렇게 똥게임을 찾는 게 좋지? 게임은 2023년 4월 8일에 만들어졌고 아무도 게임을 진행하지 않았거든요. 제가 처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또 굉장히 이런 데서 보물이 발견되는 거거든요. 가보겠습니다. 뭐야? 썸네일이 무서워서 일단 들어와 봤는데 들어오니까 알이 있고요. 알을 먹으니까 제 머리에 알이 껴졌습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똥게임인 것 같은데? 이거는 빠르게 패스하겠습니다. 왜 사람들이 안 했는지 알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로블록스 똥게임 찾기 도전을 해봤는데요. 실패인 것 같습니다. 무서운 똥게임 정말 찾고 싶은데 혹시나 우리 호진 친구들 아시는 똥게임 공포게임이 있다면 추천